없습니다. 전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다. 석방시켜라. 구속질자는 변희대가 아니라 캐시를 조작한 자 선사길을 구속수사라. 넌 문재인과 공부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어제 대모만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뭐를 알아야만이 운전대를 잡고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건데 어제 머릿속에는 똥밖에 안 들었고 머리에는 어제 정상이 아닙니다.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조면 북한으로 가라! 가라! 국민의 혈세를 쓰지 말거라.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이 거꾸로 가는데도 입을 닥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국방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빨갱이로 물들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싸우세요. 이제 이렇지 안 하고는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연 목숨 바칠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같이 쓰고 갈 때 정의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실망하지 말고 이제 함께 뭉쳐서 싸울 때 문재인 같은 거는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태극기를 들고 또 내려오나 비가
하겠습니다. 이 고생에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투쟁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축병에서 오신 우리 김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그 회계 정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7일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회비 200만 5천 원, 집회 준비비 138만 720원. 오늘 현장 회비는 176만 8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애국가 1절 우리 윤희남 동지와 함께 부르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주세요. 시민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